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등철이 되니까 실내에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힌트를 드리기도 했었고, 갑오징어용 왕눈 얘기, 부력 튜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재작년까지는 그냥저냥 했습니다. 손의 감각으로만 의지해가지고 했는데, 그한 작년부터 얘기에 대해서 고찰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조만 하시고, 이게 정답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만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갑오징어 얘기를 튜닝을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튜닝해도 좋겠지만은 튜닝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왕에 튜닝할 거면 저는 거의 세 가지 그 정도를 좀 유념을 했습니다. 필수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첫 번째가 훅이 좀 커야 돼요. 자, 영상에서 이거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크죠? 이 녀석이 좀 고전적인 애기에 속하는데, 이 녀석도 좀 애기가 훅이 좀 큽니다. 이 녀석들은 아주 훌륭하고 훅이 좀큰 편이 좋아요. 첫 번째는 훅이 되겠고, 두 번째는 추방, 그리고 세 번째가 서해권, 특히 그 원산도 천수만 안쪽 이런 데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잘 먹더라고요. 국방색, 푸른색, 그리고 고추장. 이세 녀석은 쭈꾸미, 갑오징어에 둘다 어필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눈이 애기를 선택하실 때 컬러를 고려하신다면 이세 가지 색깔은 꼭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가장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게 바디의 축광이죠. 다 같이 놓고 한번 불을 꺼볼까요? 이 빛만으로 축광이 얼마나 됐는지. 자, 불을 좀 꺼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어떤 녀석들은 잘돼 있고 뭐 어떤 녀석들은 좀안돼 있고 그렇게 되죠. 요즘에는 그걸 많이 사용하시죠. 예, 저도 이게 있는데 한번 축광을 시켜보겠습니다. UV 랜턴으로 축광을 시켜주면 거의 대부분 다잘 돼요. 금방 짧은 시간에. 자,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각각 비춰가면서 이렇게 축광을 확인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나마 잘 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UV 랜턴으로 비춰봐도, 아니면 그냥 축광을 해봐도. 요 녀석이 좀안 됐죠? 좀 고전적인 녀석인데. 그래서 폭을 좁혀본다고 하면은 국방색, 파란색, 고추장, 바디 축광이 잘 되는 거. 그 전에 훅을 봤죠. 훅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가 괜찮은 녀석들. 파란색으로 한번 부력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부력, 그러니까 수평이죠. 가라앉을 때 꼬리가 살짝 들리게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게 갑오징어한테는 가장 어필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달봉이라는 녀석이 해보니까 이런 게 이런 경험이 있더라, 그 말씀을 그냥 전해드리는 것뿐이지 제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답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절대. 자, 하기 전에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고 수면이라고 하면 훅이 가라앉고 거의 이 정도로 뜨죠. 이렇게 제가 꼬리를 띄우게 하려면 제일 첫 번째, 작년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벽에 박는 그 플라스틱 안카, 그거를 작년에 커팅을 해가지고 했는데, 작업성이 너무 너무 귀찮습니다. 귀찮기보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커터칼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갑오징어 낚시 중간, 한 10월 중순 그때까지는 우레탄 폼이란 걸 사용했어요. 훅에 우레탄 폼을 바닥에 좀 불어나게 칙 짜면 거품처럼 일어납니다. 그거를 뭐 이쑤시개라든지 콕 찍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걸 띄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무튼 한 올해 중반까지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갑오징어 영상 속에 있는 그 왕눈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작업성도 좀 그렇지만은 그 녀석으로 하니까 앙카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얘 찍어 바르다 보니까 이런데 좀 조금씩 묻은 그거를 하나하나 칼, 커터칼 같은 걸로 깔끔하게 뗀 녀석들은 그나마 조과가 좋았는데, 바늘이 좀 훅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잘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로 지졌습니다. 훅 쪽을 살짝. 바늘은 거무튀튀해졌고. 그걸 해보니까 아예 안 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벽에 박는 앙카, 그건 어필은 괜찮았는데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나 해서 다이소를 갔더니 이걸 팔더라고요. 너무 좋아. 양면 테이프입니다. 폼 양면 테이프. 두께가 1mm짜리고 폭이 1cm짜리입니다. 그냥 1,000원짜리 있어요, 폼 양면 테이프. 이거를 구매를 해서 뒷부분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훅을 좀 펴보겠습니다. 자, 훅을 펴실 때
바디에 가까운 쪽 말고 맨 가에 있는 쪽. 이거 거의 수평이 되듯이 뭐이 정도까지 펴주셔도 돼요. 자, 다 폈습니다. 이게 훅 개수를 세보면 한 줄에 12개씩 있어요. 그래봐야 24개입니다. 펴시다 보면 금방 펴세요. 이게 사용하다 만 녀석인데, 이 녀석을 감습니다. 감는데 힘을 너무 주어서 감으시거나 하면 이폼 사이사이가 눌려요. 그러면 그 우레탄 폼 사이사이에 있는 기포를 머금고 있는 그 부분이 눌리겠죠? 그러면 거의 부력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아, 이걸 어떻게 딱히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약간 힘 주는 정도? 아니면 그냥 감는 정도? 해서 두께 1mm, 폭 1cm짜리 이 테이프를 저는 8cm를 감습니다. 일단은 8cm를 좀 잘라볼게요. 8cm를 뭐 너무 정확하게 하거나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쵸? 7.5cm 하셔도 되고, 8cm 하셔도 되고. 해서 이 녀석을 적당히 1cm짜리를 뭐 적당히 반으로 하면 5mm 정도 되겠죠? 자, 이걸 세로로 커팅을 합니다. 그러면 5mm짜리가 8cm가 되겠죠? 겉부분, 첫 번째 흙부분, 이 부분에 살짝 붙여주시고, 이 종이, 힘을 정말 살짝만, 좀 부력에 손실이 있게 말고, 부력을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게, 핀셋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는 살짝 잡고 끝까지. 양면 테이프니까 붙이는 것도 참 쉽겠죠? 하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여긴 좀 2열보단 쉽죠? 힘을 살짝만 주시고, 이렇게 쭉쭉 감아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훅 부분을 떼게 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는 끝이 납니다. 홀로그램 시트지입니다. 이거를 대충 깜냥으로 했어요. 이거 사실요. 이렇게 하면 좀 이물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앙카를 했고, 플라스틱 앙카를 잘라서 했고, 두 번째는 우레탄 폼으로 했는데 잘안 됐고,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게 귀찮아서 라이터를 지져가지고 훅이 좀 변했습니다. 근데 경험상 첫 번째 한 플라스틱 앙카는 그냥 흰색으로만 앙카를 돌렸고 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게, 아, 이 녀석이 혹시 물속에 들어가면 지느러미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갑오징어가 볼때 정교하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시력이 좋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혹시 지느러미처럼 보이진 않을까 해서 바디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잘 보이지 않는 색 하면 바디와 비슷하면 그렇지 않을까 하고 엉뚱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고서 했는데 효과는 괜찮았어요. 이걸로. 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몸과 비슷한 컬러로 감아줍니다. 홀로그램 시트지가요, 물에 넣어보면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바디와 비슷한 색으로 흰색을 가려주는 거죠. 양면 테이프니까 끝에 살짝만 맞춰주시면 붙이시기 좋아요. 살짝. 핀셋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오, 큰일 났다. 에이, 이런. 짧으네요. 땜빵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길이만 한 번에 딱될수 있게 길이를 재셔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됐는데, 이대로 집어넣으면 바닷물에 자꾸 여러 번 첨벙첨벙 하다 보면 새 들어가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도 굉장히 귀찮죠? 부력 하나 하는데. 이건 그냥 투명 양면 테이프입니다. 저는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폼 테이프 붙이듯이 붙여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으로 마감을 하면 본드를 발라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얘는 바닷물이 침투 안 하나 봐.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서. 일반적인 순간접착제 이런 데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귀찮아도 에폭시, 투명 에폭시를 그걸 주로 본드처럼 사용하거나 양면 테이프 이런 경우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부력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훅을 잡아주셔야죠. 이대로 쓸순 없잖아요. 훅을 잡아주실 때는 반대로 1열부터 처음에 많이 벌어져 있었으니까. 훅을 대충 잡았습니다. 쭉 돌려보시면서 바디와
일직선이 되게 그렇게 되지 않은 녀석들은 한 번씩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벌어졌거나 그런 녀석들은 방향을 조금씩, 많은 힘도 필요 없어요. 일렬로 바디와 직선이 되게. 챔질을 했을 때 바디와 직선이 돼야지 후킹하는데 옆으로 좀 삐지거나 그러지 않겠죠? 제대로 좀 후킹이 되게. 자,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 손톱으로 하는데, 너무 벌어져 있으면 설 걸리더라고요. 아예 직선으로 돼 있으면 좋긴 한데, 이 후킹의 범위가 좀 적어지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걸 각도가 몇 도다. 이거는 개인마다 좋아하시는 각도가 있어가지고, 각도를 재보지도 않았지만, 밖으로 약간만 벌어지게. 뭐, 카페에 훅의 크기, 바디의 축광, 그 다음에 컬러, 뭐 이런 게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저는 훅의 날카로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샤프너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훅을 가는 게 영상에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데, 너무 자주 갈아주죠, 저는. 봤는데 훅이 좀 무뎌졌다 그러면 계속 해주죠. 손톱으로 또 살짝 해보고, 그래도 못 미더우면 빛이 반사되는데 반사를 시켜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좀 훅이 무뎌있네요. 금방 저는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 정도? 이 정도일 때, 사포 같은 거, 한 80방은 너무 거칠고요. 120방, 샵 120이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그런 녀석들 얇게 접어가지고 슥슥 밀어주면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저는 훅은 너무 당연해서 필수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주자주 확인을 하고 고가이기도 자주 갈아주니까 좀. 자, 훅은 튜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집어넣으면 수면이라고 하면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꼬리 쪽은 많이 뜨게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게 아연 싱커인가? 뭐 아연 코팅한 철 싱커죠. 집게라든지 이용해서, 집게가 좀 작아서 그런데 좀잘 빠집니다. 이걸 빼버리고요. 여기에 들어갈 이 싱커가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녀석 튜닝을 다한 녀석인데, 요 싱커가 편납 두께가 거의 한 12mm 됩니다. 두께가. 운 좋게 이 녀석을 구했어요. 저는 동네 고물상에서 구한 건데, 모든 분께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참 쉽지 않은 게이 두꺼운 편납이더라고요. 영상을 빨리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저 편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검색창에 편납이라고 치시면 벌크 형태로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게 6,000원인가 7,000원인가 짜리가 있는데, 이게 폭이 18mm짜리고 두께가 약 1mm가 채안 되는데, 벗기면 테이핑이 붙게 돼 있어요. 접착성이 있습니다. 10cm 정도 단위로 계속 잘라가지고 11겹을 붙이시면 이런 형태로 붙이실 수가 있어요. 하시면 이거 뺀 이거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조금 더 두꺼워지면, 사용하다 말았으니까 이걸 사용할게요. 이게 길이가 2cm 정도 되게. 납은 작업성이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자, 니퍼 15mm에서 20mm면 되더라고요. 자를 때좀 밀리고 하는 게 있어요. 붙인 거다 보니까, 11겹을 붙인 거니까, 이 빼낸 싱커 이 자리에 끼워봅니다, 이렇게. 자, 빡빡하게 두께는 딱 맞죠? 이 종이마저 떼내면 두께가 맞을 겁니다. 자, 이게 2cm면 이렇게 사용하시든 커팅된 부분을 사용하시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쪽이 좀더 길으니까, 폭이 넓으니까 이쪽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일단은 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형을, 이 앞쪽은 집어넣으면서 앞쪽을 좀 경사지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요 부분이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요건 조금 짧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요 부분을 잘라버리면 이게 쏙 들어가겠죠, 그죠? 요 정도쯤에. 깊이는 요 정도. 약간 경사지게. 경사지게 하는 건제 깜냥이에요, 그냥. 아무리 약해도 납, 금속이니까. 성형한 거 잡아줄 때는 손으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조금 날카롭다 싶으면 다 연장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요 부분은, 자, 들어가겠죠?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있냐면, 여기 수염 끼우는 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양쪽으로 살짝, 이홈 속에 양쪽으로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도 깜냥으로 하시면 돼요. 정교하거나 그런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고 밀리겠죠, 양쪽으로. 하고 얘를 대충 이렇게 됐으면 모양이 많이 비틀어졌죠?
대충이나마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종이를 벗겨내면 이쪽엔 접착성이 있겠죠? 집어넣어 봅니다. 조금 큰데 약간 어거지로 집어넣어 볼게요. 빡빡하니 잘 들어가죠? 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형을 대충 맞춰보시고 다시 빼서 주사기 에폭시라고 판매하는 게 있어요. 다이소에서 또 무슨 이쑤시개나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하셔서 쿡쿡 찍으신 다음에 하는 게 강력 접착제보다 훨씬 더잘 붙습니다. 이렇게 하고 굳어졌다 치겠습니다. 굳어졌다 치고 3.2% 정도 염도를 맞춘 수족관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족관에 물 받아놓고 염도 맞춘 물입니다. 3.3% 정도 됩니다. 자, 엄청나게 빨리 가라앉죠? 그래도 꼬리는 뜨니까 다행입니다. 이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고, 얘를 동그랗게 이렇게 조금씩 오립니다. 그런데 오리는데 이 부분을 앞쪽에서부터 뒤로. 저는 깜냥을 나니까 대충 모양을 성형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오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경사지게 오렸습니다. 오리고, 한 번씩 넣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수도 물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을 담으니까 쉽게 할수 없어서. 자, 빠르긴 빠른데 조금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앞쪽을 이만큼 이 정도 오렸어요. 자, 속도가 점점 천천히 내려가죠. 정사각형 비슷하게 11겹으로 하시라는 말씀이 니퍼 하나만 있으면 조금씩 자르면서 부력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오렸죠? 어쩌다 보니까 딱 맞았네요. 자,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천천히. 저 정도면 제 마음에 듭니다, 부력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이만큼이 있었습니다. 이만큼이 있었는데, 오리고, 앞에도 날려버리고, 오리고 해서, 3.3% 바닷물과 염도는 비슷합니다. 해서 맞추다 보니까 자, 진강이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모양이 앞쪽으로 좀 많이 가야지 앞코가 가라앉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추가 눈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력 맞추시기가 좋으니까 그거는 살짝 참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튜닝이 완성된 녀석들입니다. 뭐 이런 컬러의 뭐 이런 녀석도 있고 파란색 금방 했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 왕눈이처럼 몰드는 똑같나 봐요. 그리고 눈은 제가 홀로그램 PTG를 하고 검은색 테이프를 해서 에폭시를 칠한 이것도 뭐눈 알은 튜닝이라면 튜닝이겠네요. 추후에 모양이 제각각이죠. 이건 제 마음대로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는 것도 있고 꼬리가 너무 아래쪽으로 해서 가라앉는 속도는 빠른데 앞쪽으로 좀 많이 원사이드하게 좀 치우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력 튜닝을 하되 바디의 몸체랑 웬만하면 컬러를 맞췄습니다. 이건 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대부분 뭐 다이소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이것도 홀로그램 테이프는 테이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홀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마킹지인가 그런 건데 이런 걸로 마무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이 녀석인데 중심보다 눈 쪽으로 가깝게 앞코 쪽으로 가깝게 간게 아니고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요 정도 해서 수평은 수평인데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아예 잘라버리고 이건 그 납땜 하시는 신납인가 그거고 그걸 앞쪽에 좀 붙였어요. 에폭시로. 그러니까 다시 앞코가 좀 무거워지면서 다시 부력을 맞추면서 여기 자르고 해서 맞춘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이거랑 뭐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다 붙인 게 아니고 아까 이 편납을 얇게 잘라서 앞코 쪽에 이
돌에 있는 쪽에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 정도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해서 가라앉게. 먹는 얘기를 이렇게 튜닝한다고 해서 뭐 조과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튜닝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바늘 형태는 이런 거더라고요. 이 바늘 형태를 M2형 바늘이라고 하는데, 약하다 보다 하시는데 이 후킹이 돼서 바늘이 2열로 돼 있으니까 문어만한 무슨 갑오징어를 후킹한다고 해도 바늘이 훅이 펴져서 이렇게 나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훅이 약해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작업성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가장 훅이 좋았고, 그리고 왕눈이 얘기 계열이면 바디 축광이 잘 되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하셔서 왕눈이보단 좋지만 고가이기보다는 뭐 확실히 덜하죠.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아무튼 부력 튜닝은 이렇게 해서 왕눈이 얘기의 부력 튜닝은 완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을 했더니 점점 목소리가 잠기네요. 목이 잠기는 만큼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